올랑헤리도 안녕하세요. 알헤리입니다. 오늘도 날씨 죽여요. 너무 시원하고 저는 지금 학교 가고 있어요. 오늘 환영회가 있는 날이어서 학교로 갑니다. 버스 타면 25분밖에 안 걸린다고 해가지고 와 진짜 집을 너무 잘 구한 것 같아요. 우리 집 최고야. 와 진짜 끝내주는 아침입니다. 와 지금 바람 엄청 부네. 지상에 있는 버스 정류장인 줄 알았는데 플라사 데 가스티아 아예 터미널 안에 있는 버스를 타야 되는 거였어요. 찾아봐야겠다 빨리. 32번 그리고 7, 4번 타면 되네요. So I said, hey, don't you wanna come? 와 진짜 한 25분밖에 안 걸려요. 세 정거장 정도 됐나? 벌써 도착했습니다. 우리 에코노미과 경제학과 네 패컬티로 갑니다. 벌써 친구들 앞에 많이 앉아 있죠? 파에야 먹는다. 엄청나네. 파에야를 두 그릇이나 때려 넣었고요. 제가 막 모르는 사람들한테 막 다가가서 같이 밥 먹자 그런 걸 잘 못해가지고 혼자 먹고 있었는데 일본인 학생들이 와가지고 제가 일본인인 줄 알았겠죠. 아무튼 다 같은 난과대에서 공부할 친구들이어서 그렇게 안면 트고 인사하고 재밌게 얘기하면서 밥 먹었습니다. 사실 학교 구경을 혼자 좀 제 마음대로 했었는데 뭐 그게 그거였어요. 오늘 뭐 대단한 얘기는 없었고 그래도 한 가지 얻은 게 있다면 체육활동과 관련해서 아예 한 건물이 따로 있더라고요. 뭐 안에 수영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이게 아예 떨어져서 운동장 옆쪽에 있더라고요. 거기를 시간 날 때 한번 찾아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거기 안에서 이제 다 뭐 모집도 하고 한다고 하니까. 그럼 저는 밖에 무지 덥기 때문에 지금 안에서 영상 편집도 좀 하고 이따가 저녁에는 플라멩코 미카 이모가 댄서예요. 그리고 플라멩코 클래스도 하신다고 하는데 오늘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가서 제대로 흔들고겠습니다. 아이고 한 2시간 편집하고 나와서 학교 잔디밭에서 조금 뒹굴다가 좀 쉬고 그렇게 오니까 시간이 얼추 맞네요. 자 그러면 예술의 혼을 좀 주의 비켜볼게요. 아파트 단지 내에 이렇게 공간을 빌려서 수업을 하시네요. 오, 넓어요. 생각보다. 여기서 지난주 생일 파티를 했다고 술냄새가 좀. 수업 끝나고 미카 어머니가 데려다 주셔가지고 잠깐 역 근처에 멜카도나 가서 샴푸랑 뭐 헬골보랄 이런 거 좀 샀어요. 플라멩코 수업이 진짜 개꿀잼이에요 진짜. 너무너무 재밌었고 영상을 다 담지 못했어요. 어쨌든 수업하시는 거니까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. 근데 진짜 개꿀잼. 와 너무 재밌어요. 플라멩코 뿐만 아니라 현대무용도 수업을 하신대요. 그리고 또 언제든지 오라고 그러셔가지고
아씨 이거 민폐는 아닌가 하면서 너무 재밌으니까 자꾸 가고 싶어요. 저도 오늘도 너무너무 소중한 경험 하나 정립했습니다. 그러면 내일도 또 재밌는 일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? 여러분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소녀 아디오.